올바른 사용 방법을 좀 알려주셔야 될 차례인 것 같아요. 네. 우선 적당한 그 세안제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네. 건조한 분은 이렇게 오일 타입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. 먼저 이제 한번 발라볼까요? 근데 보통 클렌징 오일 하면 어떤 게 잘 지워지냐 이런 거에만 중점을 두고 고르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근데 피부 타입에 따라서 클렌징 오일도 선택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를 지금 처음 들으신 분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. 새끼손가락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새끼손가락으로 눈가루 결대로 비벼서 이렇게 이렇게 롤링으로 이렇게 돌려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눈은 감으면서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?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꼼꼼하게 특히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왜냐면 피부 결 자체가 약간 건조하신 분들은 계란 피부를 가지고 계세요. 매끄럽지만 물이 부족한 거죠. 맞아요. 제가 하라는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. 먼저 이렇게 물 세안을 할 때도 한 번에 세안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롤링을 하기 위해서 물을 묻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물과 또 합해서 또 클렌징을 계속 해주는 거군요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수성으로 바뀌거든요, 물을 묻히면. 네. 네, 그래서 이렇게 물을 한 번 더 세안을 하시고 또 마찬가지로 또 맑은 물로 또 세안을 하시면 훨씬 더 피부가 결 자체도 손상이 안 가면서 깨끗이 세안이 된다라는 게 장점이죠. 그 원장님이 건성 피부에 좋다고 말씀해 주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녹차에 카테킨 성분이 들어있어요. 그래서 건조하면 주름이 많이 생기잖아요. 그래서 주름 생긴 것들 좀 예방해주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 게 정말 좀 기름 같죠? 근데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 이제 지성인 피부한테 추천해줄 오일 제품인데 이거는 되게 물 같아요. 물 같아요. 근데 진짜? 이거는 훨씬 점성이 좀 진한. 그렇죠. 예. 그래서 마사지를 할 때도 훨씬 더 부드럽게 되는 그런 효과까지 느낄 수 있는 제품입니다. 그래서 똑똑한 그 피부 세안법 같은 경우는 이제 세안제의 그 타입을 정확하게 알고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. 그럼 이렇게 물 세안을 하고 우리 건초녀 같은 경우는 폼 클렌징이나 이런 걸 따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? 사용할 건가요? 필요가 전혀 없어요. 피부는 세안제를 계속 포함시키면 포함시킬수록 수분이 부족해져요. 건조한 분들한테는 제대로 된 세안제를 잘 선택하셔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한 번에 잘 지우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. 와, 그러면 오히려 제품도 다이어트가 되고 시간도 절약이 되고 오히려 더 손쉽게 클렌징하는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. 네. 이렇게 세안을 한 다음에 건조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수건으로 이렇게 뻑뻑 닦을 필요가 없어요. 그냥 손으로 두드리면서 촉한 물기를 흡수시키면 훨씬 더 좋고요. 바로 화장실에서 일명 뿌리는 거 있죠? 미스트라든가 오일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을 이렇게 뿌려주면 훨씬 건조한 부분을 좀 막을 수가 있는